한국어 1B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미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에서 공부합니다. 동대문은 뭐냐면요. 동대문은 우리 그 시장 같은 거예요. 동대문 맞죠? 벤타인. 동대문은 아주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은 아주 크다는 뜻이죠. 시장. 시장이 뭐였습니까? 예. 예. 이런 거죠. 큰 시장입니다. 아주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대문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동대문에서 에서는 뭐였습니까? 예, 라는 거죠. 동대문에서 오늘 3주 2강이네요. 3주는 뭐예요? 예, 요거 3주 세 번째 주죠. 뚜언이라고 그랬죠. 3주는 주 2강이네요. 트하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휘부터 하겠습니다. 뜨붕. 어휘부터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옷. 옷. 따라해 보세요. 옷. 옷. 예. 이 옷은 보면 이 옷이 발음은 팔럼 느테나이 이렇게 됩니다.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옷 이렇게 됩니다. 예, 옷은 이거예요. 베트남 말로 뭐라 그래요? 띵베 테나 아오. 예, 옷입니다. 아오란 뜻이죠. 아우자이 생각나네요. 이 옷은 예, 아오란 뜻이고요. 이 옷이 이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공부한 다음에 이 옷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와. 들어보세요. 겨울. 겨울. 따라해 보세요. 겨울. 겨울. 예,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아, 눈이 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두껍다. 두껍다. 따라해 보세요. 두껍다. 두껍다. 예, 이 두껍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 두껍습니다. 책이 두껍다. 이거 뭐였어요? 책이 두껍다. 이거 책이죠? 책이 두껍다. 이건 옷이네요. 옷이 두껍다. 두껍습니다. 옷이 두껍다. 책이 두껍다. 이 두껍다라는 얘기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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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해 보세요. 분홍색. 분홍색. 한 번 더. 한 번 더. 분홍색. 예. 한 번 더. 분홍. 홍입니다. 이거 홍. 분홍. 예. 분홍색. 자, 분홍색은 모느테나. 이거 색깔입니다. 이게 분홍색이에요. 색깔. 모느나이. 자, 색깔입니다. 분홍색. 이거는 지금 색깔이 분홍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흰색. 들어보세요. 흰색. 흰색. 따라해 보세요. 흰색.
흰색. 한 번 더. 흰색. 이 흰 발음 허이코 어렵습니다. 흰 해갖고 이거 히 발음에 이 히 발음에 니은이 더 있어요. 그래서 흰색. 자, 입을 옆으로 해야 돼요. 흰색. 자, 노이코. 자, 따라해보세요. 태우코냐? 따라해보세요. 흰색. 흰색. 예, 또 잘했습니다. 이게 흰색이에요. 이거 흰색이네요. 여기 다 이게 흰색입니다. 뭐, 누나임. 예, 보세요. 흰색입니다. 자,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모덴. 예, 모덴. 이거는 들어보세요. 검은색. 검은색. 따라해 보세요. 검은색. 검은색. 자, 한 번 더. 검은색. 이거 발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죠? 이게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빠듬느테나이. 자, 발음 이렇게 됩니다. 검은색. 자, 놓고 따라해 보세요. 검은색. 야, 소리 크게 코뭉에 넣어. 크게 해보세요. 검은색. 검은색. 아, 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이즈 나왔습니다. 사이즈. 들어보세요. 사이즈. 따라해보세요. 사이즈. 사이즈. 아,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어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사이즈는 지금 영어 있죠. 띵아잉. 영어에서 이거 그대로 한국말로 쓴 거예요. 이거를 사이즈 이렇게 쓴 거를. 알겠습니까? 예, 히읗지요? 이해합니까? 예,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꺼라바니우. 얼마입니까? 예, 사이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아, 지금 어휘로 다시 한번 가서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자이틱. 좀 설명이 더 필요해서 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옷입니다. 이 옷은, 이거는 무슨 옷입니까? 예, 이거는 바지라고 합니다. 바지. 자, 니에올로아이. 아울라 니에올로아이. 자, 옷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바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바지. 바지. 예, 바지죠. 자, 이것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은 티라고 합니다. 티. 자, 따라해보세요. 티. 티. 예, 따라해보세요. 티. 예, 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남방이라고 하는데요. 남방. 자, 따라해보세요. 남방. 남방. 예, 남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긴 옷이 길어요. 아우자이. 깁니다. 이거는 긴 옷이라고 그래요. 긴 옷. 긴 남방. 꿈덕. 긴 옷. 꿈덕. 됩니다. 이거는 반대죠? 안 짧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짧은 옷. 자, 짧은 옷. 안이 짧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이거 반대말이죠? 짧다, 길다, 반도이. 자, 따라해보세요. 긴 옷. 긴 옷. 긴 옷. 자, 따라해보세요. 짧은 옷. 짧은 옷. 자,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물론,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짧은 옷. 이게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옷. 이렇게 나가겠죠? 자,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짧은 옷. 이 브 발음이 다음에 영향을 줍니다. 자, 짧은 옷. 예, 잘했습니다. 짧은 옷입니다. 이거 머우나이 테나오.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 배웠는데? 이거 흰색이죠? 머우테나오. 흰색.
자, 흰색이 좋아요? 흰색이 좋아요? 자, 깍겜 엠 라틱 모우 까네 모우나이 모우지. 아, 콤녀 띵게 테너 모우덴 라 모우도 라 모우싸잉 모우지. 아,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콤녀 꾼조. 자, 흰색입니다. 이거 흰색, 흰색이 좋아요? 깍겜 티 까이나이 틱 까이나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느테나이. 자, 이거는 무슨 색입니까? 어, 예, 이거는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노란색. 자, 따라하세요. 노란색. 노란색. 예, 노란색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겨울 했는데, 이 겨울 아마 뒤에도 나올 건데, 연습에서 나올 거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겨울입니다. 겨울, 이거 뭐라 그래요? 어, 예, 이거는 눈입니다. 눈. 자, 따라하세요. 눈. 눈. 자, 눈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것도 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눈. 눈. 근데 이거는 파덤 허이 난 눈. 까이네 허이 자이. 눈. 눈. 예. 근데 종료 똑같습니다. 눈. 따라하세요. 태엽고 따라하세요. 눈. 눈. 자, 이 응애라 하이까이. 의미가 두 개입니다. 이거 내리는 눈이 있고 또 사람 눈 있습니다. 여기. 자, 내리는 눈이 있고요. 이것도 눈이고 이것도 눈입니다. 자, 하이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로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눈입니다. 자, 우리 그럼 눈 배웠으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겨울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뭐예요? 예, 봄입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봄, 봄, 무어동, 이게 무어동이죠? 예, 무어동입니다. 무어죠, 무어동인가? 무어동인데 여기는 뭐예요? 무어수원, 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름, 무어해, 됩니다. 여름, 따라하세요. 여름, 여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투, 가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을, 가을.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겨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겨울, 겨울. 자, 좀 빨리. 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 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좋습니다. 자, 깍겜틱 무어나우. 어떤 계절 좋아합니까? 선생님은 틱 가을 좋아합니다. 틱 냐라 가을. 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 그리고 여름, 여름 좋아합니다. 호치민 여름 있어요? 예, 여름 있어요. 꼬 뭐 해야? 어, 호치민 꼬 즈 but 어, 능마 그러나 겨울 능마 콤꺼 뭐동 겨울 없습니다. 예, 겨울 없습니다. 호치민 겨울 없습니다. 예, 겨울 없습니다. 어, 그래서 호치민에는 눈 없습니다. 눈 없습니다. 호치민에는 눈 없어요. 호치민에는 눈 없어요. 한국 눈 있어요. 한국 눈 있어요. 한국 눈이 와요. 무어동. 겨울에 눈이 옵니다. 눈 예뻐요. 눈 예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두껍다 나왔는데 아까 요거, 어, 두껍다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예, 말할 때, 노잇, 할 때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또는 두꺼워요. 똑같아요. 자, 대고 따라해보세요.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자, 두 번째. 두꺼워요.
예, 두꺼워요. 자, 반대말 있습니다. 판도이 반대말 있습니다. 얇다 있습니다. 얇다. 자, 따라하세요. 얇다. 얇다. 얇습니다. 얇아요. 얇아요는 이렇게 쓰죠. 얇습니다. 쓰고, 예. 또는, 얇아요. 얇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얇습니다. 얇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말입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꼬둥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이 얇습니다. 책이 얇은 책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얇은 책은 이렇게. 이거 책입니다. 여기서 책이 얇습니다. 이거는 두껍습니다. 근데 책이 얇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책이 얇습니다. 옷이 얇습니다. 모동 라건까지. 예, 두껍습니다. 옷이 두껍습니다. 건, 옷이 두꺼운 옷이 필요하죠? 무헬라 쿰건 까이나이. 예, 무헬라 쿰건 라 아오 두꺼운 옷 느나이. 이런 옷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겨울에는 옷이 얇습니다. 아, 두껍습니다. 겨울에 옷이 두껍습니다. 겨울에 옷이 두껍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입어야 되죠? 겨울에. 여름에는, 예, 여름에는 쿰건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는 옷이 얇습니다. 여름에는 옷이 얇습니다. 자, 색깔은 다 했고요. 자, 동대문에서 이제 가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동대문에서.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동대문에 가세요. 동대문에 가세요. 거기에 옷이 싸고 많아요. 거기에 옷이 싸고 많아요. 동대문에 같이 가요. 동대문에 같이 가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동대문입니다. 저, 동대문입니다. 자,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지수 어이. 또이 무언 아오. 또이 무언 무어 아오. 옷을 사고 싶어요. 자, 대꼬 따라해 보세요.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예,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자, 한 번 더.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예. 겨울이 되니까 뭐예요? 쩌낸 모동 티 또 있거나 아웃도. 예, 옷이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이거 배웠죠? 필요해요. 뭐예요? 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해요. 자, 이해합니까? 예. 쩍기 중도에 합조. 예. 합조. 띵, 띵빗. 라, 건까지. 예, 하죠. 자,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자, 됐고 따라해 보세요.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자, 콤 네울라 콤 노이 라 응에 토일라 콤 건 느테 나이. 자, 콤 건 라 콤 노이 띵 한 조이. 만약에 노,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면 지 응에 토일라 콤또람 좋지 않습니다. 콤 노이방 띵한 한국말 못해요. 자, 노이 띵한 니에 울런 바 노이 또라 또엿 또헌. 알겠습니까? 자,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자, 한 번 더.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동대문에 가세요. 동대문에 가세요. 아, 네오 느테나이 거, 디. 동대문, 저, 동대문. 동대문에 가세요. 그럼 아마 옷이 있어요. 동대문에 가면 옷이 있어요. 자, 동대문에 가세요. 동대문에 가세요. 자, 따라하세요. 동대문에 가세요. 자, 한 번 더. 동대문에 가세요. 예. 동대문에 가세요. 거기에, 예, 거기에, 끼야. 동대문에, 거기는 어딥니까? 거기는 바로 동대문이죠. 동대문에 옷이 싸고 많아요. 옷이 싸고 많아요. 자, 옷이 싸다. 싸다 뭐예요? 예, 옷이 싸다 있죠? 싸다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싸다의 반대말. 비싸다입니다. 제, 할라, 닷. 과, 닷. 예, 비싸다. 싸고, 옷이 싸고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자, 많아요의 반대말이 뭐예요? 옷이 적어요. 자, 반대말입니다. 자, 년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옷이 따라하세요. 싸고 많아요. 예, 한 번 더. 거기에 옷이 싸고 많아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에, 동대문에 같이 가요. 같이가 뭐였습니까? 예, 예, 같이 가요. 동대문에 같이 가요. 마이 씨는 동대문에 누구와 갑니까? 예, 지수와 같이 가요. 지수와 같이 가요. 마이 씨는 동대문에 지수와 같이 가요. 마이 씨는 동대문에 지수와 같이 가요. 자, 알겠습니까? 예. 자,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마이. 자, 여러분들은 지수. 읽어보겠습니다. 지수 씨, 옷을 사고 싶어요. 겨울이 되니까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네, 잘했습니다. 자, 동대문에 같이 가요. 자, 타이도이 바꿔서. 자, 선생님이 지수, 여러분 마이. 시작. 동대문에 가세요. 거기에 옷이 싸고 많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 호이 질문하겠습니다. 마이 씨는 옷을 사고 싶어요. 맞습니까? 마이 씨는 옷을 사고 싶어요. 꼬 등콩 맞습니까? 아, 예. 1번 맞습니다. 둠도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마이 씨는 얇은 옷이 필요해요. 얇은 옷이 필요해요. 자, 얇은 옷이 필요해요. 자, 마이 씨는 얇은 옷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얇은 옷이 필요해요? 아니면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예, 두꺼운 옷이 필요하죠? 이거는 싸이. 틀렸습니다. 자, 이해합니까? 자, 이해합니까? 예, 다음 하겠습니다. 자, 동대문에서. 자, 여기가 동대문입니다. 언니, 이 옷 다른 색은 없어요?
있어요. 분홍색, 흰색, 검은색.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분홍색으로 주세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하나예요. 드릴까요? 예, 드릴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봤죠? 이 사이즈가, 사이즈,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사이즈라고 선생님이 썼는데, 요거, 바꾸겠습니다. 사이즈로.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즈 아닙니다. 거입니다. 사이즈가, 이게, 띵, 아잉,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팔럼 루테나이,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다음에 슬로이 그리고 보세요. 자, 보세요. 언니, 이옷 다른 색은 없어요? 자, 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직원입니다. 직원. 아, 왜 이러지? 예, 직원입니다. 응원 연비엔. 자, 직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예, 마이씨입니다. 마이씨입니다. 마이씨가 호 있죠? 응원 연비엔. 근데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다. 찌어이, 찌어이라 부릅니다. 그죠? 자, 잘라 니 환뚜아이 마이라 마이가 그래서 연변 잘라 니 환뚜아이 그래서 많아서 언니 불렀습니다. 찌어이 이 옷이 뭐예요? 아오나이. 자, 이옷 다른 색은 없어요? 다른 색의 반대말 다른 색이 무슨 색? 다 카기죠? 자, 반대말이 뭐예요?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 다른 색 같은 색 이거 반대말. 자, 다른 색은 무슨 색입니까? 자, 뭐, 칸. 색깔 다른 색 없어요? 같은 색은 뭐예요? 종료. 같은 색깔이죠? 자, 이옷 다른 색은 없어요? 연비엔 거 있습니다. 있어요. 똑같아요. 있어요. 분홍색. 분홍색. 예, 분홍색이 뭐예요? 자, 분홍색이고, 분홍색입니다. 이거. 찐찐찐찐. 예. 분홍색. 흰색. 흰색, 그다음에 검은색, 뭐, 넨, 예, 검은색.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뭐예요? 새는 모타이 바하고, 가지는 로아입니다. 세 가지, 바로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분홍색, 흰색, 검은색, 모타이 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티, 그럼, 분홍색으로 주세요. 분홍색으로 주세요. 자, 마이 씨가 분홍색으로 주세요. 건 분홍색.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뭐가 있어요? 꼭, 그러니까 연비 사이즈는 하나예요. 사이즈는 하나예요. 자, 껄라 콤꼬 니울로아이 하나예요. 자, 못로아이 토이. 자, 하나예요. 드릴까요? 드릴까요? 예, 드릴까요는 뭐예요? 예, 들이다가 뭐겠습니까? 쪼 에마. 드릴까요? 예, 그런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언니. 이 옷, 다른 색은 없어요? 언니, 이 옷, 다른 색은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분홍색, 흰색, 검은색.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한번 더. 분홍색, 흰색. 검은색,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분홍색으로 주세요. 그럼, 분홍색으로 주세요. 주세요. 예, 저, 엠, 조, 엠.
사이즈는요? 사이즈는요? 꺼테너. 사이즈는요? 따라하세요. 사이즈는요? 한 번 더.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사이즈는 하나예요. 드릴까요? 자, 드릴까요?까지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이. 자, 여러분, 직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니, 이 옷 다른 색은 없어요? 그럼 분홍색으로 주세요. 사이즈는요? 네, 바꿔서 하겠습니다. 바꿔서 선생님이 my, 아, 선생님이 직원, 여러분이 my. 자, 여러분, 깍캠, 자, 맞다, 시작. 있어요. 분홍색, 흰색, 검은색, 세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는 하나예요. 드릴까요? 예, 됐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즈는 하나예요. 이 응열라지. 자, 라지, 스몰, 미디움, 컴꺼 없습니다. 못 라이 토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마이 씨는 자, 보세요. 분홍색 옷을 샀습니다. 분홍색 옷을 샀습니다. 꼬둥컴. 예, 둠 하이사이. 자,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자, 마이 씨는 분홍색 옷을 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홍색 옷을 샀습니다. 여기 있죠? 분홍색 옷을, 분홍색으로 주세요 했으니까. 분홍색 옷을 살 것입니다. 짝라 무어줘. 아마 샀습니다. 그죠? 아마 살 거예요. 그죠? 짝짠.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샀을 겁니다. 분홍색으로 주세요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옷은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 옷은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의 옷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예, 분홍색, 흰색, 검은색,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세 가지입니다. 자, 사이즈는, 이 옷의 사이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둠 할 사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사이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세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예, what right toy. 자, 사이즈는 하나예요,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에는 세 가지 아니죠? 세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은 표현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현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잘 안 되네.
뭐예요? 지금 들은 게 뭐예요? 이거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 자, 음악입니다. 예, 음악입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응애, 음악, 테너.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선생님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음악 좋아해요. 꽃틱 음악. 음악 좋아해요. 클래식 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들려줘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표현 연습입니다.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나왔죠?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두꺼운 옷이 어떤 거 있습니까? 이거 두꺼운 옷이죠. 이거 두꺼운 옷입니다.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자, 두꺼운 책, 이거 어떤 책입니까?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이 두껍다는 건 원래 어디서 왔어요? 두껍다는 띵드 형용사입니다. 근데 두껍다 할 때 이게 뒤에가 뭐가 나와요? 예, 쟁뜨 나올 때요. 두꺼운 책 아니면 확 옷, 이건 다 뭡니까? 쟁뜨 명사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 두꺼운 책 이렇게 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예, 두꺼운 책이 필요해요. 자, 이거는 반대말입니다. 두 번째는 얇은 책이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필요해요 뭐예요? 껀이죠? 이거 껀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뭐예요? 틱이죠? 얇은 책이 좋아요. 자, 따라하세요. 얇은 책이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한 번 더. 예, 얇은 책이 좋아요. 이건 뭡니까? 얇다에서 왔죠. 얇다에서. 얇다, 두껍다 반대예요. 근데 이 얇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 얇은 책 아니면 확 옷. 자, 얇은 이렇게 변합니다. 얇다는 뭡니까? 딘뜨,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형용사가 이거 꾸며주는 겁니다. 얇은 책. 근데 만약에 얇은 책 이거 어떻게 씁니까? 만약에 권생나이 얇다 쓸 땐 책이 얇다 씁니다. 책이 얇아요. 이렇게 쓰는데, 자, 반대로 얇은 책 할 때 요거는 지금 반대가 됐죠? 여기 책이 얇아요. 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책이 뒤로 갈 때, 이게 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왔죠? 바꿨습니다. 타이틀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얇은 책 이렇게 됩니다. 얇은 책. 자, 따라하세요. 얇은 책이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선생님은 얇은 책이 좋아요. 두꺼운 책은 안 좋아요. 콤틱 안 좋아요. 예, 두꺼운 책은 안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얇은 책이 좋아요. 답절라 냥. 네, 보세요. 표현 연습 두 번째입니다. 두꺼운 옷이 필요해요. 보세요. 마이.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추워요. 이거 뭐예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지수. 그럼요. 호치민과는 달라요. 그럼요. 호치민과는 달라요.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자, 태국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그럼요. 그럼요. 호치민과는 달라요. 호치민과는 달라요.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한 번 더.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자, 의미 보겠습니다. 의미. 한국의 겨울. 겨울이 뭐였습니까? 모동날. 모동과 한꼭. 추워요. 춥다 반대말이 뭐예요? 이 추워의 반대말. 더워요입니다. 더워요. 따라하세요. 더워요. 더워요. 더워요가 뭐예요? 농. 반대말입니다. 추워요. 자, 추워요. 예, 반대말. 더워요. 무해과 호치민 전라농. 덥습니다. 추워요. 자, 그럼요. 한국의 겨울은 추워요. 근데 호치민과는 달라요. 호치민과는 캉냐오. 달라요. 이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르다에서 왔습니다. 다르다. 자, 같아. 반대말이죠? 다르다, 같아. 다르다, 달라요. 예, 네, 다르다,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아요. 호치민과는 달라요. 캉냐오. 어디? 너. 호치민. 예, 호치민과는 달라요.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잘라건, 아웃. 오, 아우,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겠지는 뭐예요? 짤라건입니다. 두꺼운 옷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떤니엔츠. 그럼요.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준비. 예,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하세요. 자, 이해합니까? 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여름은 덥습니까? 덥습니까? 우와, 땀이 납니다. 여름은 덥습니까? 예, 반대말이 뭐예요? 춥습니까죠? 춥습니까? 베트남의 여름은 덥습니까? 춥습니까? 베트남의 여름은 덥습니다.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예, 콩콩 모동. 호치민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예, 그리고 여름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예, 여름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자, 여름은 너무 더워요. 호치민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요. 지수, 그럼 얇은 옷을 준비해야겠어요. 얇은 옷을 준비해야겠어요. 준비해다. 아까 준비죠. 해야겠어요는 뭐예요? 파일, 준비. 이 해야는 뭐에 속하냐면요. 여기에 속합니다. 자, 준비해야겠어요. 그쵸? 파일. 자, 이렇게 되죠. 준비. 맞습니까? 준비해야겠어요.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준비해야겠어요. 준비 앞쪽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베트남에는 여름이 더워요. 그럼 얇은 옷을 준비해야겠어요. 얇은 옷이 좋아요. 얇은 옷이 좋아요. 얇은 옷 이렇게 꾸며주죠. 얇다에서 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얇은 옷이 좋아요. 그럼 얇은 옷을 준비해야겠어요. 한 번 더. 준비해야겠어요. 그럼 얇은 옷을 준비해야겠어요. 예, 또 잘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테나 어때요? 더워요. 똑같아요. 덥습니다. 예, 반대말이 뭐였어요? 춥습니다죠? 어우, 춥습니다. Like 남.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꼬듬콤. 맞습니다. 베트남의 겨울은 춥습니다. 꼬듬콤. 맞습니까? 싸이. 틀렸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호치민에는 겨울이 없어요. 그런데 하노이 어떻습니까? 하노이.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모든 꿈라 라이 하노이. 예, 꽃송어 하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꼬비에 압니다. 라잉람.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으읍입니다. 자, 여냐 기억하세요. 다음. 자, 커피는 진하게 마셔요. 저기 뭐예요? 와, 커피입니다. 카페. 커피. 커피. 예, 커피 마십니다. 자, 지수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마이가 말합니다. 자, 지수 씨 커피를 좋아해요. 차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해요. 차를 좋아해요. 자, 지수 티컵 카페 확라 틱. 자, 지수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차를 좋아해요. 자, 지수 바울라.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요.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요. 자, 이 반대말이 중요합니다. 자주 가끔입니다. 자, 자주 가끔. 자, 절관점. 자주는 뭐예요? 텅수엔. 가끔은 뭐예요? 틴투앙. 자, 텅수엔 웡 카페. 자, 또이 텅수엔 웡 카페냐? 예.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요. 버이자꼬 당 웡 카페. 지금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요. 그래요? 저는 커피를 진하게 마셔요. 진하게 마셔요. 10개 마셔요. 보세요. 그래요? 저는 커피를 진하게 마셔요. 지수 씨는요? 저는 10개 마셔요. 10개 마셔요. 10개 진하게 반대말입니다. 10개 진하게 반대말이에요. 10개가 뭐냐면 로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베트남에서 커피 마셨습니다. 커피 마셨습니다. 예, 쯔어바우저 로안 카페. 자, 쯔어바우저 웡 로안 카페. 졸라 너무 진해요. 자, 커피 꼬틱 라 로안. 베트남 라 콤고 로안. 예, 10개 마시는 커피 없어요, 베트남에. 그 선생님, 힘들어요. 예, 저는 10개 마셔요.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지수 씨는 커피를 좋아해요. 차를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자주 마셔요. 그래요? 저는 커피를 진하게 마셔요. 지수 씨는요? 저는 10개 마셔요. 지수는 커피를 10개 마셔요. 10개. 엷은 커피, 로아앙 커피 마십니다. 자, 보세요. 자, 지수 씨, 녹차 드릴까요? 이게 뭐예요? 자, 녹차. 이게 녹차입니다. 녹차는, 자, 센, 아, 짜. 우엉짜. 짜가 녹차예요. 이 색깔이 녹색입니다. 색깔. 뭐 느테나이. 뭐. 자, 뭐 센, 뭐 센. 자, 지수씨 녹차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녹차 주세요. 녹차 주세요. 자, 드세요. 우엉디. 예, 그런데 차가 너무 진해요. 차가 너무 진해요. 차가 너무 진하다. 이거 커피가 진하다. 똑같아요. 콩루앙. 예. 반대말입니다. 그래요? 뜨거운 물좀더 드릴까요? 물좀더 드릴까요? 예. 물은 뭐예요? 느억입니다. 느억. 못준 느억. 드릴까요? 뜨겁다. 라, 뜨거운 물. 뜨겁다. 뜨끔. 농의 뜻입니다. 자, 이해합니까? 그래요? 뜨거운 물좀더 드릴까요? 그래요? 뜨거운 물좀더 드릴까요? 자, 이해하죠? 다음 보세요. 자, 표현했습니다. 사과가 빨갛다 나왔습니다. 자, 이 사과가 뭐예요? 오, 예, 이겁니다. 사과가 빨갛다. 빨간색.
빨갛다, 모두. 자, 이거 빨갛답니다, 빨갛다, 모두. 자, 그러면 짠. 빨간 사과를 좋아해요. 빨간 사과를 좋아해요. 자, 사과가 빨갛다, 빨간 사과 이렇게 변합니다. 하늘이 파랗다, 이게 뭐예요? 하늘, 하늘입니다. 하늘이 파랗다, 파랗다는 뭐예요? 색깔이? 이거 파랗답니다, 파랗다. 멋사인.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란 하늘이 예뻐요. 파란 하늘이 예뻐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파랗다, 파란 하늘. 보세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가 노랗다, 노랗다. 색깔이 노랗답니다. 색깔 노랗다. 보세요. 노란 바나나. 노란 바나나. 모방. 자, 모나이. 모방이냐? 노란 바나나가 맛있어요. 아, 응원남. 맛있습니다. 응원. 첫 응원. 응원입니다. 색깔 표현 연습입니다. 보세요. 무슨 색깔입니까?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갈색, 검정색, 분홍색, 남색, 황토색, 자주색, 몬트나이. 자, 녀냐? 이건 그냥 연습해보세요. 자, 기억하세요. 녀냐? 이거 보라색, 꽃틱. 꽃틱람. 보라색 좋아합니다. 꽃틱. 좋아합니다. 콤틱. 예, 검정색 안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거 색깔 표현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까만 흑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 감사합니다.